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권익위는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외국인한테 받은 선물이라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표결 당일에는 전원위원들에게도 이런 주장을 펴며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 목록까지 참고 자료로 제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들은 모두 공식 외교 행사를 하며 외국 대통령이나 왕비 같은 정상급으로부터 받은 거라 오히려 일부 위원들로부터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과 같냐는 반발을 샀습니다.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권익위는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 즉 외국인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백은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명품백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도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단 논리입니다. 실제 지난 10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을 앞두고 역대 대통령 사례를 예시로 들며 이 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영삼,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이 외국인에게 받은 가방도 대통령 기록물에 포함됐던 겁니다. 복수의 전원위 참석자들은 권익위가 건넨 참고자료에 역대 정권별로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된 가방 목록이 정리돼 있었다며 주로 순방 등에서 외국 공식 인사에게 받은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실제 대통령 기록관에 공개된 김 전 대통령의 기록물엔 명품백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스페인 왕가의 국빈 만찬 등 외교 행사 과정에서 받은 공식 선물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도 체코 총리에게 받은 핸드백, 체코 대통령과 아시안 정상회 기념품으로 받은 가방 등이 대통령 기록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김 여사는 사적인 공간에서 받은 선물인데 동일선상에서 볼 수 없다. 아직 명품백이 대통령 기록물로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방 목록은 표결 후 권익위가 회수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TBC 강현입니다. 이런 권익위를 향한 비판이 여당에서조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는 말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이빙 기자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권익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결정 하려고 하기에는 시간을 너무 오래 끌었던 거 아닌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좀 국민적인 비판이 있지 않을까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반년이나 들여다본 권익위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JTBC에 법리적인 판단을 떠나 국민들이 권익위에 대한 불신이 생긴 듯하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소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의 상식에 맞게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지 않을 수 없을까. 민주당은 김 여사에 이어 윤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정조준했습니다. 대통령의 청탁금지법 위반이 이 사안의 권익위 소관 그 법률의 핵심이고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부분만 논의되는 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명품백 수수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른바 권익위 내 친윤 인사들이 종결을 주도했다. 그리고 일부 위원들은 이대로 종결하면 세계적 망신이다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다고 합니다. 회의록이 이런 내용도 담고 있다면 대중들은 열람을 해볼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의 내용의 그 모든 발언이 그대로 회의록에 담기지는 않고요. 그 굉장히 요약된 그런 내용이 통상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을지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이번에 이 권익위 전원위의 결정은 대통령이 임명한 권익위원장 그리고 부위원장 상임위원 7인의 내부 정무직과 8인의 외부 비상임위원들이 사실상 이 내부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친윤 측근, 핵심 측근들이 권익위의 청탁금지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할 반부패 기관의 책임자임을 망각하고 정권의 신기 경호하는 호위무사격의 그 판단을 유도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원위원회의 다수결을 의결해서 결정했다고
정당성의 면피를 하고는 있으나 실질은 이런 친윤 핵심 대통령 특근 인사들로 구성된 권익위 정무직들이 이러한 결론을 왜곡시켜서 이끌어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권익위의 이 결론과는 별개로 검찰이 수사를 철저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권익위 결정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결론이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사실 이번 결론을 권익위의 결론을 보면서 이 청탁금지법의 생명을 다했고 권익위는 스스로 권익위라는 반부패 총괄 기관의 권위와 위상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셀프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통상 이런 청탁금지법과 같은 권익위의 소관 법률에 대해서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수사나 재판할 때에 권익위에게 최종적인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권익위의 이번의 결정이 향후에 있을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의해서 앞으로 더구나 대통령 부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행사를 굉장히 끌이고 있는 검찰에서 이러한 권익위 조사 결과를 원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권익위의 결정은 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특검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권익위의 직원들도 좀 난감할 것 같은데 내부 분위기를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그날 권익위의 많은 직원들이 저녁에 한숨을 쉬면서 술들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예. 우리 권익위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나. 앞으로 이제 권익위라고 얼굴을 들고 다니기가 부끄러울 정도다. 이렇게 자괴감에 빠진 내부 직원들이 매우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들 정무직들이 자신들의 그 친윤, 친위, 호위, 무사 역할을 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립적이고 부패 방지를 하는 일종의 암행어사 같은 역할을 그 소임을 저버리고 청탁금지법이라는 매우 중요한 법을 망가뜨린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자괴감을 이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오늘 7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건조물 침입, 명예훼손, 스토킹 등 여러 혐의를 받고 있는데 최근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입수해보니 비서가 직접 안내해준 점, 또 다음 만날 날짜를 먼저 물어온 점, 영상 속 김 여사는 전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는 점 등을 거론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최재형 목사가 오늘 경찰에 나왔습니다. 건조물 침입과 명예훼손 혐의 등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김건희 여사 측과 정식으로 합의하에 만남이 이루어진 거지 그냥 푹 치고 들어가서 선물을 주고 나온 게 아닙니다. 최 목사는 스토킹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요청으로 최근 변호인 의견서를 냈습니다. JTBC가 확보한 의견서에는 스토킹으로 처벌할 최소한의 요건조차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켜야 스토킹인데 전부 해당하지 않는단 겁니다. 특히 김 여사가 싫다고 했는데 만난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의 비서가 만날 장소를 알려주고 도착하자 직접 안내까지 해줬으며 두 번째 만날 땐 비서가 먼저 만날 날짜를 물어왔다고 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준 설 선물 사진을 첨부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다면 선물을 보내준 사실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공개된 영상 속 김 여사의 앉은 자세와 태도가 두려움을 느끼는 모습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